안녕하세요. 신자오 화입니다. 오늘은 베트남어 형용사 모청문을 배워보겠습니다. 형용사 모청문은 아주 간단해요. 문장 사이에 홍라는 보성부사만 넣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난 수업에 난 시가 막가요. thời tiết trong lành라는 문장은 배웠잖아요. 그러면 난 시가 막지 않다. 난 시가 막지 않나요? 이런 문장은 어떻게 말할까요? 아까 말했듯이 문장 사이에 콩만 넣어주면 끝이에요. 그러면 thời tiết không trong lành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번은 형용사 의문문을 배워보겠습니다. 형용사 의문문은 과와 콩은 사용해요. 과는 yes라는 의미고 콩은 no라는 의미예요. 난 시가 막니? 난 시가 막지 않니? 이런 거를 묻는 거죠. 그러면 과와 콩은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난 시가 막가요. thời tiết trong lành 이 문장에 과는 주어와 형용사 사이에 콩은 문장 맨 마지막에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날씨 có mặt tà không? thời tiết có trong lành không? thời tiết có trong lành không? 다음 상황을 볼게요. 동생은 언니한테 언니 행복해? 이렇게 물었어요. chị có hạnh phúc không? chị có hạnh phúc không? 언니가 대답해요. 나 행복해. 언니가 행복해. chị hạnh phúc? 그런데 언니가 반대로 대답할 수도 있잖아요. 언니가 행복하지 않나? 나 행복하지 않나? chị không hạnh phúc? 그럼 형용사, 금청문, 부성문, 의문문까지 다 배웠네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따비엇!